안녕하세요, 보약 캠핑입니다. 오늘도 캠핑을 갑니다. 경남 창녕에 있는 옥천 1382 캠핑장을 가게 되었습니다.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를 한번 모셔봤는데 공개하겠습니다. 자, 과연 누굴까요? 하나, 둘, 셋. 인생 첫 캠핑. 저희가 돌아왔습니다. 드디어 캠핑 간다. 도착하자마자 한이가 오네. 내 혼자. 오랜만에 오고. 임신했을 때 만삭 와이프 데리고 왔으면은 진짜 힘들었지만 뭐? 이제 애기 데리고 오면은 더 힘든디나 알겠나? 알겠나? 네, 잘 먹겠습니다. 네, 잘 먹겠습니다. 하나, 잘 기다려줘서 고마워. 어? 아니. 그동안 뭐 한 10분 만에 친다. 하니 의자는? 짠! 오~ 드디어 개시. 우리 의자보다 더 좋은데? 미리 이모가 선물해준 짜잔! 이거 돌 거야! 돌 거야! 짜잔! 이거는 내 거야! 딸! 딸! 강발라 해보고 싶어! 하니야? 아, 옳지. 와, 세팅 다 했는데 바로 또 한 10km 가야 되네. 빨리. 이래서 힘들구나, 육아캠. 빨리 잘 자. 냇냇. 냇냇 하자. 달라. 반짝반짝. 후신기를.
아니야. 응? 안 되겠다. 한 명이라도 일단 살고 보자. 그래 봐봐. 어떻게든 되겠지. 그리고 있으라고. 오늘 안엔 잔다, 자기는. 자기는 잘 건데. 오늘 안엔 우리 아기가 잘 건데. 지금 기분이 너무 좋으셔서. 밥하고 있을까? 그게 낫겠다. 알았어. 미니! 러브샷 안 한다. 뭐야? 왜? 뭐야? 이제 유리사 다 됐네. 맛있나? 먹어봐봐. 진짜 거짓말. 물 너무 했는데. 와, 뭐야 이거? 와, 너무 맛있다. 뭐야 이거? 퍼진 거 먹어야 돼. 그래. 아이씨, 오뎅은 얼마예요? 3,500원. 아, 돈 없는데. 그래, 이쁘니까 공짜로 하는 거. 아저씨, 저번에 우리 집에서 떡볶이 먹지 않았어요? 떡볶이 아저씨가. 이쁘니까 공짜로 하나 줄게. 맛있나? 익었어? 옛날에 그 우리 집에 떡볶이 먹던 총각 아이가? 맞습니다. 오늘 돈 들고 왔지? 예, 제가 돈 많이 벌었습니다. 그럼 그 외상 좀 갚아라. 오늘도 외상이가. 예, 뭐 먹게? 국물은 안 된다. 맛있지? 와, 진짜 맛있지? 내가 오빠는 뭐야? 아니야, 근데 진짜 맛있어. 와, 큰일 났다. 뭐야, 안 되겠다. 끝났다. 뭐야, 끝났다. 한번 먹어봐. 우리 사이처럼 끝났어? 어? 나도 먹어봐. 응. 아, 해산물 와사비지. 맛있지? 와, 끝나네. 싱싱하죠? 우리 딸내미가 우는 관계로 빨리 먹고 정리하겠습니다. 살살해. 둘이 오는 거랑 셋이 오는 거랑 진짜 다른 것 같아. 씻고 싶을 때 씻을 수 있고 먹고 싶을 때 먹어도 되고 자고 싶을 때 자도 되는데 캠핑은 다 애기들한테 맞춰야 돼. 맞잖아. 인정? 아, 진짜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 대단하다 진짜. 내놔 좀 칭찬해주라. 네가 제일 대단하지 일단. 어떤 면에서 말해봐. 맛있나? 내가 어떤 면에서 대단해? 맛있어? 네 이거 대단 못하면 내 집을 못 들어온다. 내가 어떤 면에서 대단해? 또 비밀번호 바꾸려고. 케어 잘하고 맡은 바 책임감 있지. 아니? 그럼. 다 틀렸다. 그럼. 너를 듣고 사는 게 나는 제일 대단한 거야. 네. 너를 듣고 사는 게 나는 제일 대단한 거야. 네.
하나 그만 옆에 사이트에서 먹으라고 전복죽 주셨네요. 아, 우린 드릴 게 없는데 잘 먹겠습니다. 맛있지. 자, 오늘의 게스트 인터뷰 한번. 하자, 인터뷰. 인터뷰 한번 하자, 인터뷰. 자, 자 오늘의 게스트 나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 첫 캠핑을 해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? 이게 캠핑이라는 거거든요. 어떠세요? 아, 집을 나와서 이렇게 맛만을 먹어보고 또 엄마 아빠랑 하룻밤 있어보니까는 엄청 기분이 색다르고 즐거웠다고 하네요. 다음 질문. 다음번에 와도 더 잘할 수 있죠? 한번 해봤지만은 뭔가 되게 즐겁고 내면에서 흥분, 도파민이 막 분출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즐거워서 이 다음 캠핑도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. 그래. 다음 캠핑을 또 간다면 저희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? 재미없어. 아, 아빠가 조금 더 부지런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보인다고 합니다. 그럼 니는? 아빠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준다면 엄마도 편하고 아기도 즐거운 정말 우리 가족 캠핑이 완성될 것 같다고 하네요. 자, 이상으로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우리 첫 게스트 베이비 9개월 자, 감사합니다. 네네, 안녕히 가세요. 뭐야? 설거지 해야 된다니까? 그래, 하러 가잖아. 아, 뭐 아침부터 뭐 일만 시키노? 설거지 뽀독뽀독하게 해야 된다. 알겠지? 기름기 없이 뽀독뽀독하게. 아니 뭐 애기를 데리고 왔는데 일이 두 개 세 배는 알았다. 당연한 거지. 갔다 올게. 뽀독뽀독. I've seen a lot of change, been through a lot of pain.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. But all will be okay, I move on each and every day. The past is where it stays, way back a year ago. I'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.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. I strive just to say I'm alright.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'm alright. I've seen a lot of change, been through a lot of pain.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. But all will be okay, I'm moving on.